안녕하세요. 오늘 미용하러 온 아이는 우리 비숑 망고입니다. 5살이에요. 망고야, 얼굴 좀 이렇게 보여줘봐. 엄마가 집에서 셀프로 이렇게 다 댕강댕강 잘라놨어요. 마미 살롱. 아, 귀여워. 한 봄에 미용하고 안 했대요. 털이 엄청 길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떻게 변신할지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망고야, 변신해보자. 한번 해보자. 시작해볼게요. 망고야, 털 몇 개월을 찐 거야? 이게 뭐야, 몸매도 통통해. 자, 이제 목욕하러 가자. 망고, 목욕하러 갑시다. 갔다 올게요. 1, 2, 3, 4, 허블, 허블. 허블 입을 덮었어요. 망고야, 기분이 어떠세요? 세예. 노곤노곤 자냐? 망고야, 망고. 자, 우리 망고 목욕 드라이 재벌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너 머리에 누가 이렇게 딱 누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얘가 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다리나 이런 딴 데는 숱이 많잖아요. 집에서 브러싱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털이 다 숱도 없어지고 빠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꽤 많이 있거든요. 비숑 키우시는 분들, 브러싱을 당기면 안 되고 통통통 이렇게 가볍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엄청 당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오늘 기초컷을 할 건데 잘 나올 수 있을지 저도 걱정입니다. 일단 한번 저한테 엄청나게 오늘 큰 과제예요. 그지? 망고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기초 스타일 나올 수 있을까?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오늘은 얼굴이 제일 어려운 난제니까 얼굴 먼저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오, 좋아, 좋아. 아, 이 정도면 희망 있어. 역시 제품이. 오. 여기서 털 길이를 줄여주면 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망고야, 무슨 스타일이야, 이거? 언니 기특 해줄게.
망고 손. 다시 이쪽 손. 아야 아니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아 귀여. 이쪽 손. 망고 고생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진짜 가자.